자, 미적분부터, 미적분 프린트부터 빨리 가봅시다. 미적분 프린트. 56페이지 프린트 버전. 미국 법칙은 96점? 없으면 넘겨서 57점? 없고 58점? 없고 59점? 없고 60점? 없고 61? 없으면 62, 없으면 63, 없으면 64, 없으면 65. 이건 안 된 것 같은데 여기 20번까지 20번까지 65 중에 20번까지 없니? 없어? 오케이. 자, 왜? 뭐 6만 줄 이런 거 할 때요. 그 X는이나 막 Y는으로 한 문자가 다른 문자로 표현된 식 같은 거 있잖아요. X는이나 Y는 15번부터 쭉 이렇게 Y는 쭉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얘는 그러면은 그 미분을 했을 때 나오는 결과가 X랑 Y를 둘 다 쓰면 안 돼요? 뭐죠? X랑 Y를? 네. 아, 그러니까 이게 답지를 보니까 딴 거는 그냥 멀쩡하게 돼 있는데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애들은 그 문자를 하나로 통일을 하더라고. 마지막에 X를 통일해놨지. 네네. 왜냐면은 그걸 기본 변수 이제 X로 바꾸는 건데 전혀 상관없어. 어차피 이 자체가 원함수인 거니까. 네. 이게 이제 약간의 역함수민법이랑도 연관이 있긴 한 건데 전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상관없어요. 또 답지라고 할 때는 찾으면 되니까. 언니, 자, 노트 꺼내시고요. 그러면 우리 미분법 마무리만 오늘 짚고 그 다음 프린트 정리하겠습니다. 어디가 짚었냐? 분산수 미분법 했고 역함수의 미분법. 먼저 기본적으로 다시 한번 역함수에 대한 얘기를 정리를 하면, 기본적으로 역함수는 다시 한번 더 구한다 안 구한다. 역함수 구한다 안 구한다. 안 구한다. 역함수는 언제만 역함수를 구해라 아니면 찾는다 안 찾는다 안 찾는다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1학년 때 배웠던 얘기 보면 정의형 x고 공형 y, x에서 y로의 대응을 하나의 함수로 f라고 표현을 하게 된다면 이때 x가 뭐 1, 2, 3이고 y가 a, b, c라면 얘들 사이에 무슨 대응이 돼야지만 1대1 대응이 돼야지만 1대1 대응이 돼야 된다는 거. 그래프가 항상 뭐하거나 증가하거나 또는 감소해야 되고 그 다음 또 뭐가 돼야 된다고? 정역된 치역과 공역이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치역과 공역이 같다는 건 단순하게 표현하는 건 연속돼야 된다. 그래프가 끊어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표현이 가싸가싸. 기본적인 내용은 이렇게 갖다 뭐 이거 갖다 주시면 될 것이고 치역과 공역. 근데 그래서 1대1 대응이 역함수의 모호의 조건이 존재 조건이 될 것이고요. 그랬을 때 이 대응을 거꾸로 쏘는 거. 얘를 우리는 F의 무슨 함수다? 역함수라고 존재 얘기를 한다 그랬고, 그러니까 어떤 정의형의 원소 X라는 놈의 식기를 F에 대해서 쏘거나 그 다음 얘를 다시 F 인버스에 대해서 쏘게 되면 됐니? 또는 정의형의 원소 X를 F 인버스에 대해서 쏜 다음에 다시 또 누구에 대해서 쏘게 되면 F에 대해서 쏘게 되면 그럼 이 결과는 항상 누가 나와야 돼? 누가 나와야 돼? X 나와야 된다. 표현이 해봤냐 안봤냐. 그렇기 때문에 역함수에서 가장 주의하셔야 될건두 개의 함수를 모 시켰을 때
합성시켰을 때 뭐가 되면? X가 되면 이게 역함수의 기본 정의라고 했지. 역함수란 말이 안 나와도 두 개의 함수를 모집주면 합성시키면 표현이 했냐 안 했냐 그게 누가 됐을 때? X가 됐을 때. 됐어 안 됐어? 다음 두 번째로 요런 의식에서 그 다음 역함수를 안구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를? F A가 얼마라면? B라면 항상 이거 꼭 써야 된다고 해서 의식기가 가장 기본이라고 역함수에 갖고하는 거 FA가 B라면 시작! B는 A 그렇지 이거 항상 이거 써먹는 게 기본이라고 얘기했었죠 됐니? 자 그럼 이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럼 역함수 미분법은 기본적으로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경우는 기본이 이거 쓰는 거야 F 합성 GX를 하면 얘가 뭐가 됐을 때? X X가 됐을 때 이때 이 GX를 F의 무슨 함수라고 얘기해요? 역함수라고 정의한다고 했죠 표현이 했냐 안 갔냐 됐니? 그럼 요 내용을 이용해서 우리가 방금 앞에서 배운 게 무슨 함수의 미분을 배웠으니까 합성함수의 뭘 배웠으니까 미분을 배웠으니까 표현이 해갔니? 그럼 합성함수의 미분을 배웠기 때문에 요 음식기를 그대로 양변을 뭐 하는 거냐면 미분하는 거야 됐어 안 됐어? 저형은 뭐 하라고? 미분하라고 즉 그 얘기는 먼저 목적을 가져야 될 건 역함수 미분법이라는 건 역함수에 뭘 구하는 거냐면 도함수를 구하고 싶다고 얘가 가장 궁금한 거야 표현이 해봤니? 그럼 얘 미분하면 시작 F 프라임 GX 곱하기 G 프라임 X가 얼마? 1 근데 우리는 F의 G함, F의 역함수를 뭐라고 얘기했으니까 G인데 역함수 미분법은 누가 알고 싶다고? 역함수 역함수의 역함수의 도함수 그럼 여기서 누가 알고 싶은 거야? G'. 그렇지 G'가 알고 싶은 거야 표현 이해하냐 안 갔냐 그럼 G'가 G'의 X는 시작 F'의 X는 이렇게 증명하는 게 첫 번째 방식 표현 이해하니? 됐어? 근데 실제로 이것도 니들한테 쓰면 어려워 얘는 표현이 해봤니? 그럼 얘가 어렵다는 건 어떤 식으로 이제 보시는 게 가장 좋냐면 항상 얘를 쓰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역함수 미분은 따로 뭘 공부하고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표현이 해봤니? 무조건 얘로 계산하시는 게 제일 속편합니다 모이요 그렇지 그려보면 겁나 이게 편하다 그럼 그 얘기는 아 이렇게 그냥 fx가 있을 테니까 그려 fx 함수 모양이 뭔지 몰라도 그냥 그려 됐어 안 됐어? 그럼 역함수라는 거 무슨 대칭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y는 x 대칭을 시키니까 예를 들어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게 되면 이렇게 무슨 x가 gx 만들어지겠지 표현이 갔어 안 갔어? 그랬을 때 여기 위에 fx 위에 하나의 점이 있을 거거든 예를 들어 a,b라고 놓으면 표현 되냐 안 되냐 그럼 이 점은 역함수 위에서는 몇 콤마 몇으로 바뀌게 되겠니? b콤마 a로 바뀔 거 아니야 우린 이거 다 알고 있거든 그럼 f란 함수에서 이 x가 a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면 다시 이 점에서 무슨 기울기를 구하면?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면 이렇게 그어질 것이고 이 접선의 기울기가 뭐라고 표현돼? F 플라이 A라고 표현 되겠지 표현이 갔어 안 갔어 얘가 뭐의 기울기야? 접선의 기울기야 됐냐 안 됐냐? 그럼 마찬가지로 요 점에서 뭐의 기울기를 구하게 되냐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게 되냐 이때 접선의 기울기는 뭐라고 표현 되겠지? G 플라이 B라고 표현 되겠지 그러면 접선 자체가 직선이니까 이 직선과 이 직선도 y는 x에 대해서 당연히 뭐가 될 거야? 대칭. 그렇지 대칭 될 거야 표현이 해 갔어 안 갔어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두 직선의 수직이면 기울기를 구하면 곱하면 얼마? 마이너스 1이고 또 1하고 하나 더 있기라고 해서 두 직선이 뭐에 대해서 대칭이면? x에 대해서 대칭이면 기울기를 뭐 했을 때? 곱하면 얼마다? 1. 그렇지. 그래서 이럴 때 계속 그거 익히라고 얘기했죠. 그럼 그 얘기는 여기서 누구하고 누구를 곱하면? F 플라이
A와 다음 누구를? 질서. B를 모하면 곱하면 얼마? 예. 예.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누구? G 프라임 B하고 싶은 거라고. 표현이 갔어 갔어. 이게 끝이다. 표현이 갔니? 됐냐? 그래서 표현적으로 이제 요거는 지금 프린트에는 안 나왔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면 교재 잠깐만 펴보시고요. 자, 교재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교재 137쪽에 548번. 137쪽에 548번. 같이 봐, 빨리. 붙어봐. 아, 딴 데 가서 붙어놓으면 되지, 그러면. 인버스 얼마를 구하라 그랬어? F 인버스 플라임이 얼마를? 3을 구하래. 됐어 됐어 됐니? 그러면 가장 기초인 첫 번째 프리로 가면 F라는 함수와 F 인버스를 뭐 시켰을 때 봐라. F와 F 인버스를 뭐 시키면? 합성시키면 얼마야? X. X 나와야 되잖아. 그게 그냥 거기에서 기본을 시작하시면 된다고. 표현이 해봤니? 그럼 이때 쓰는 표현이 F 합성, F 인버스 요런 거 시키도 X 나올 것이고 또는 F 인버스 합성, FX도 얘도 뭐가? X, X 나올 거 아니야. 어떤 걸 써도 상관없어. 표현 이해갔니? 표현 이해갔어?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이 요 새끼를 쓴다 라고 한다면 표현 이해갔어? 그럼 요놈 쉽게 해서 그대로 가봅니다. 요놈 자 보지요? 요 새끼에서 보게 되면 F 인버스 합성 FX는 얼마 되니까? X니까 F 플라임 인버스 플라임 찾으라 해. 그럼 여기서 뭐 해야 돼? 미분해. 미분하면 시작 인버스 플라임 다음 FX 곱하기 플라임 X는 얼마? 1. 이렇게 표현이 될 것이고 근데 F 인버스 플라임에 얼마 찾으라 그랬어? 3 찾으라 그랬으니까 F 인버스 플라임의 FX라는 건 X가 FX에서의 미분계수 아니야. 그럼 얘가 얼마 되는 지점 찾아야 되니? 3. 3이 되는 지점 찾아야 될 거거든. 그럼 얘가 3이 나온다는 건 FX의 함수값이 얼마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3 나와야 된다는 얘기다. 쳐다보니까 나왔네. X가 얼마? 1. 표현이 갔어 갔어. 그럼 X에 얼마를 넣어줘야 돼? 1을 넣어줘야 되겠지. 그래서 X에 1을 넣게 된다면 F 인버스 플라임 3 곱하기 F 플라임 얼마? 1이 얼마 될 것이고 1 될 것이고 F 플라임 1이라는 건 얼마였으니까? 5분의 1. 1이었으니까 갖다 넣으면 F 인버스 플라임 3은 얼마가? 5. 그러고 끝내시는 게 이제 기초고요. 하지만 이건 너무 빡빡하니까 이렇게 힘들게 가지 말라고. 무조건 뭘로 가라고? 그래프로 가라고. 됐어 안 됐어? 자 봐라. 그냥 fx 뿐이라고. 나중에 안 그리고 머리를 풀어도 돼 이건. 처음에 fx 위에 몇 콤마 몇 존재하니? 1콤마 얼마? 3 존재하지. 됐어 안 됐어? 그러면 여기에 f 뭐가 있을 거야? 인버스 있을 거 아니야. 표현이 갔어 안 갔어? 근데 f 인버스에 얼마 찾으라고 그랬어? 3 찾으라며. 그러면 여기에 x좌표 얼마인 지점 잡아야 돼? 3인 지점 잡아야 되지. 그럼 이게 x좌표 3인 지점이니까 y좌표는 당연히 알아. 얼마야? 1이야. 됐냐 안 됐냐? 됐니? 그러면 이때 요놈의 식기에서의 뭐의 기울기가? 접선의 기울기가 f 플라임 1이 얼마? 5분의 1. 그럼 얘 접선의 기울기가 f 플라임 f 인버스 플라임 얼마가 될 텐데? 3이 될 텐데 2를 모하면
공판에 달려. 예. 예, 됐지. 그래, 예, 갔어, 안 갔어. 됐니? 제일 속편한 건 이게 제일 편하다. 예, 갔니? 그래서 역함수민법을 할 때는 그냥 그려놓고 5분의 1과 다음에 F 인버스 프라임의 3을 곱하면 얼마다? 1이다. 됐어, 안 됐어? 됐냐? 그래서 계산하고 마무리하시면 어차피 결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앞에 건 물론 알아두면 좋긴 한데 굳이 볼 필요 없이 이렇게 끝내시면서 그래요. 됐지요? 자, 승리하시고요. 회의 다 하신 분은 549번을 지금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필기 다 하면 549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아, 참, 교재비 갖고 온 사람 있니? 네, 저, 계좌이체. 아, 너 이체 했어? 아니요. 아니요. 너 이체 하고 얘기해? 네. 얼마예요? 못 살아. 너도 뭐? 아, 계좌이체 한 사람. 어, 이체 하고 나서 얘기하라.
이제 다시 번호 549번 보시고요.
역함수인 거라고. 어떤 함수에? y는 x제곱. 그렇지. 그 함수의 역함수 형태를 바꾸는 것 뿐인 거야. 표현이에요. 가사, 가사. 그럼, 이 주어진 식에서의 변수가 누구니? 여기서 변수가. 그렇지. F자에서 y라고. 표현이에요. 가사, 가사. 변수가 y니까, 그때 문제는 y가 얼마에서의? 1에서의 뭐 구하라고 그랬어? dx. dx에 y 구하라고 그랬지. 그럼 dx, dy 라는 거의 의미는 누구를, 누구에 대해서? y를. x에 대해서 미분하는 건데, 표현이에요. 가사, 가사. 근데 요 식기는, 그 얘기는 변수를 뭐로 보고 미분하라는 얘기야? x로 보고 미분하라는 거잖아. 근데 얘는 변수를 뭐로 보고, 뭐로 보고 미분을 해야 돼? y로 보고 미분을 해야 될 거 아니야. 표현 이해갔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식에서 찾을 수 있는 건 dx, dy가 아니라 dy 뭐에? dx를 찾는 거. 표현 이해갔어? 갔어. 즉, x를 뭐에 대해서? y에 대해서 뭐해라? 미분해라. 그러면 얘 미분하면 얼만데? 얼마? 1 곱하기. 근데 뭐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y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음함수 미분법처럼 뭐? 흔적을 뭐해라? 남겨라. 표현이에요. 가사, 가사. 그럼 여기 뭐가 남아? d, y, d에 x가 남게 될 것이고, 그 다음 이제 y로 보고 얘 미분하면 되겠지? 그럼 무슨 미분법 써야 돼? 곱셈 미분법. 그러면 y제곱 마이너스 2에 뭐해? 제곱에 다음 3 곱하기 다음 y제곱 마이너스 2에다가 마이너스 4y 곱하기 얼마? 2y. 됐죠? 그러면 이게 dy, dx인데 원자에서 원하는 건 dx, dy 잖아. 근데 이 의미가 델타 x분의 델타 y를 맞아 틀려? 다시 델타 x분의 델타 y에서 델타 x를 얼마에 가깝게 줄이는 거야? 0에 가깝게 줄이는 거지. 그럼 요 식의 의미도 델타 y분의 델타 x겠네. 원래 식의 의미 자체가 맞아 틀려? 그러면 얘네 둘의 관계는 무슨 수 쉬운 거랑 똑같아? 역수 쉬운 거랑 똑같아. 표현이 갔어, 갔어. 그러니까 이 dx, dy를 찾으려면 이 결과를 무슨 수치하면 된다라는 거야? 역수치하면 된다라는 거야. 표현이 갔냐, 안 갔냐? 그럼 역수치하게 되면 누구의 누구는 dx, dy, y는 얘는 그럼 우면도 당연히 못 치해야 되니까 역수치해야 되니까 3 곱하기 y제곱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y 곱하기 2y분의 다음에 y제곱 마이너스 2의 걸로 제곱으로 표현이 되겠죠. 표현이 갔어 안 갔어? 됐니? 그렇다면 이제 원하는 요 놈이 미분계수인데 여기에 누구 대신에? y 대신에 얼마더라? 1더라. 표현이 갔어 안 갔어? 그럼 y에다 1을 넣겠으니까 같다 이렇게 계산하면 9분의 1. 그래서 마이너스 얼마? 9분의 1. 이렇게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표현 이해갔니? 그게 아까 너가 잠깐 질문한 거랑 똑같은 거야. 표현 이해갔지? 됐어? 그러니까 여기 부분은 그냥 이해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냥 이 식 자체가 x라고 표현이 돼 있다는 건 역함수 형태로 표현이 된 거라고. 변수가 y인 형으로 바뀌어. 됐어? 안 됐어? 어떤 함수의 역함수 형태인 거라고. 변수 y인 형으로. 이해갔지? 안 갔지? 됐니? 요걸로 받아들이시면 계속 편해요. 됐지요? 됐니? 오케이. 다음. 자. 자, LM 미분법이라는 방식이 하나가 있는데요. LM 미분법이라는 건 언제 사용을 하시냐면, 첫 번째. 겁내 복잡한 식이구나. 겁내 무한식일 때 복잡한 식일 때 딱 봤어. 아 존내 복잡한데 짜증나게 이럴 때. 다음 두 번째 밑과 지수의 둘 다 변수가 있을 때. 다시 밑과 뭐에 지수에 뭐 있을 때 변수 있을 때. 표현이 갔어 안 갔어? 됐니? 요런 때 사용하는 게 LM미분법이야. 그럼 이 LM미분법이라는 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성질을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되면 LMX 미분하면 뭐 되니? X분의 1. X분의 1. 그렇다면
L은 저희 땡과 맥스를 한번 우리가 미분을 해보자. X분의 얘는 뭐 나온다 그랬어? X분의 X분의 해졌지. X 무슨 수라면? 양수. 양수라면 그냥 L은 X 뭐 하는 거니까? 미분하는 거니까 그럼 이 식이는 X분의 1 나올 것이고 X 무슨 수라면? 음수라면 L은 누구를? 마이너스 X를 뭐 하는 거니까? 미분하니까 무슨 미분? 합성함수 미분해야 되고요. 그럼 얘 미분하면 마이너스 X분의 1이나 곱하기 얼마? 마이너스 1에서 얘도 얼마? X분의 1. 즉 그 얘기는 L은 뭐를 절대값 X를 뭐해도 미분해도 그 결과는 얼마다? X분의 1이다. 표현이 갔냐 안 갔냐? 됐니? 요 방식을 이용해서 하는 걸 LM 미분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럼 요 LM 미분법은 우리가 이제 언제 사용을 하냐 예를 들어서 일단 잠깐 보여드리면 프린트 인제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맨 마지막 페이지에 하나를 안 해줬죠? 프린트 26번 맨 마지막 페이지 65페이지 65페이지에 26번 다 봤어? Y는 뭐야? X X X 뭐야? X야 지수 뭐야? X분의 됐어 안 됐어? 요런 경우 됐냐 안 됐냐? 밑과 지수 둘 다 무슨 수일 때? 변수일 때 또는 그 바로 밑에 있는 y는 누구의? 코사인 x의 몇 승? x승 표현 됐어 안 됐어? 표현 됐니? 요런 놈들 됐냐 안 됐냐? 그러면 요 놈의 식기는 자 쳐다보면 x가 뭐라고 나와있기 때문에 양수라고 나왔으니까 얘 양수고 당연히 이거 양수일 거 아니야. 그럼 y는 무슨 수대? 양수 나오겠지.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에 좌우양면에 뭘 취해도? 절대값 취해도 식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됐어 안 됐어? 표현이 해다니? 절대값 취해도 저는 상관없잖아. 됐어 안 됐어? 그럼 왜 절대값을 취하냐면 어쨌든 저쨌든 둘 중에 하나 음수일 수도 있는 거거다. 표현이 해 갔어? 둘 중에 하나가 어떤 경우에는 음수가 나오는 경우더라도 상관없단 말이야. 절대값 쉬우는 순간 다 무슨 수로? 양수로 바꿀 수 있으니까. 그런 다음 양변에 뭘 취하냐면 양변에 얘기했었죠. 양변의 미치 같은 로그를 취해도 주어진 등식은 변한다 안 변한다? 그렇지. 등식의 성식. 그럼 양변의 ln 취하면 ln 뭐는 절대값 y는 다음 ln 다음 절대값 x의 뭐? x분의 1. 됐어 안 됐어? 그럼 이 놈의 식기는 로그 성질에 의해서 뭐 곱하기? x분의 1 곱하기 ln 뭘로? 절대값 x로 표현이 될 것이고 됐냐 안 됐냐? 그럼 다음 좌우 양변은 이제 뭐해? 미분해? 그럼 요놈 미분하면 뭐분의 1에? y분의 1에 곱하기 다 dx 뒤에 y를 적던가 아니면 뭐? y 플라잉 하시면 되고요. 또는 요놈을 뭘로? dx 뒤에 y라고 쓰시든가. 됐냐 안 됐냐? 그럼 요놈의 식기는 뒤에 나와 있는 요놈 쳐다보니까 얘네들은 미분해야 되겠네. 맞아 틀려. x에 대해서. 그때 요놈 둘이 물리 연결돼 있으니까 곱하기니까 무슨 미분해야 돼? 곱미분. 그럼 x분의 1 미분하면 시작 마이너스 x제곱분의 1 나올 거고요. 곱하기 ln 절대값 x의 플러스 x분의 1 곱하기 ln 절대값 x 미분하면 또 얼마였으니까 x분의 1이니까 표현이 갔냐 안 갔냐. 그럼 결국에 y 플러스는 뭐 곱하기 y 곱하기 마이너스 x제곱분의 1에 다음 ln 절대값 x 플러스 x분의 1 x제곱분의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괜히 궁금한 y는 또 갖다 넣으셔도 상관없고요. 그냥 이대로 끝내셔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미분 개수만 찾으면 되는 거니까. 괜히 갔냐 안 갔냐? 됐니? 이럴 때 쓰는 게 L의 미분법. 됐나요? 오케이 정답!
실시간법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 이어서 마무리 가겠습니다. 자, 다음 트림치에 그 다음에 뭘 한 번 더 보시냐면 뭐가 복잡하거나 딱 복잡한 게 없네. 23번 봅시다. 23번 스트레이트 23번 보시고요. Y는 누구의? Y는 뭐? X-3 2 곱하기 X-3 3분의 X 플러스 3. 아무 얘는 그렇게 복잡하진 않은데 어쨌든 요 놈을 뭐하라고 미분하라 그랬지. 됐냐 안 됐냐. 그럼 얘를 미분을 하는데 요놈 그냥 미분해도 상관없어. 내가 봤을 때 이 정도까지는. 물론 그냥 미분하면 부모는 바로 제곱하면 되고 미분하고 얘를 이제 미분할 때 몇 번 미분해주는데 두 번 고미분해주면 될 거 아니야. 근데 굳이 그러지 말고 식이 뭐하거나 넘네 뭐하거나 복잡하면 무슨 미분하라고 내는 미분. 그럼 좌우양면에 모를 씌우면서 절대값을 씌우면서 그 다음에 얘를 뭐하라고 내는 뭐해라 쉬해라. 되냐 안 되냐? 되냐 했니? 그러면 여러분 식기는 ln 절대값 y는 이 자체가 진수가 될 테니까 진수의 나눗셈은 뭐 해주면 돼? 빼기 하면 되고 진수의 곱하기는 그럼 뭐 해주면 돼? 더하기로. 그럼 야는 ln 절대값 x 플러스 4 빼기 ln 절대값 x 마이너스 2 다음 플러스 ln 절대값 x 마이너스 3 이렇게 해주면 돼. 됐어 안 됐어? 그런 다음 양면에 이제 뭐하라고? 이 분을 하면 뭐 분해? y분의 1 곱하기 dx dy 하려면 그냥 y 프라임 그죠? 속편하게. 그럼 요 놈의 식기는 얘 미분하면 시작 x 플러스 4분의 1 마이너스 얘 미분하면 x 마이너스 2분의 1 얘 미분하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얼마? 3분의 1 마이너스 곱받아야 됩니다. 됐어 안 됐어? 그런 다음에 원하는 dx dy y 프라임은 누구만 곱하면 되니까 y만 곱하면 되겠지. 됐어 안 됐어? 이걸로 끝. 됐어 안 됐어? 물론 y식을 얘를 갖다 넣으셔도 되는데 어차피 미분계수 계산할 때 그 숫자를 갖다 넣으시면 됩니다. 표현 이해갔어? 됐니? 그러니까 저런 경우는 저렇게 속편하게 푸셔라. 표현 이해하니? 복잡한 식이거나 언제? 미과 지수가 무슨 수일 때? 변수일 때 사용하는 게 ln 미분법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y는 x의 n승을 미분을 하는데 기존에 했던 거 다시 한번 정도하겠습니다. 양의 정수 또는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했었고요. 다음 무슨 정수일 때? 음의 정수일 때 했었고 다음에 무슨 수일 때? 유리 수일 때 했어. 마지막입니다. 이 n이 무슨 수라면? 실수라면. 표현 됐냐 안 됐냐? 됐니? 다시 n이 무슨 수라면? 실수라면. 그럼 자연스럽게 지수가 실수 올라가니까 밑은 뭐보다 커야 돼? 0보다 클 것이고 그 얘기는 얘 자체가 무슨 수? 양수 나와야 되겠지. 그럼 얘는 무슨 수 될 거야? 양수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절대값 y는 절대값 x의 몇 제곱? n제곱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 절대값 x의 n제곱이라는 건 절대값 x를 몇 제곱 했다? n제곱 했다 봐도 상관은 없겠지요. x가 어차피 양음에 따라 다니게 되니까. 됐냐 안 됐냐? 그럼 요런 다음에 좌우 양면에 뭘 취하게 된다면 ln을 취하게 되면 ln 절대값 y는 ln 절대값 x의 몇 제곱? n제곱이고 그럼 이게 진수가 될 테니까 얘는 뭐 곱하기? n 곱하기 ln 뭘로? 절대값 x 이렇게 나오게 되겠지. 다음 좌우 양면 뭐하게 된다면 미분하게 되면 y분의 1에다가 dx dy y 프라임. 됐어 안 됐어? 다음 그럼 요놈의 식기는 얘는 n 곱하기 5분의 x분의 1 나올 것이고 그럼 우리가 원하는 미분계수 y 프라임이라는 놈의 식기는 y 이항시키면 될 거 아니야. 그럼 y 곱하기 n 곱하기 x의 마이너스 1승 이렇게 표현될 텐데 y가 x의 몇 승이었으니까 n승이었으니까 x의 n승 곱하기 n 곱하기 x의 마이너스 1승 정리하면 n 곱하기 x의 몇 승? n 마이너스 1승. 됐어 안 됐어? 즉 n이 무슨 수래도 이제 실수더라도
x의 n승을 미분하면 됐니? 똑같이 우리가 알고 있는 n 곱하기 x의 n-1승 써도 된다 안 된다? 된다. 표현이 예같지요. 됐니? 오케이? 여기까지 좀 더. 근데 그게 뭐 x에다가 0 넣어도 되는 거예요? x의 0은 당연히 안 되죠. 아. 다시 n 무슨 수야? 실수. 실수지. 네. 실수에서 미체 조건, 미체 뭐고다? 0도. 그렇지. 1안 돼. 됐냐 안 됐냐? 대출만 쓰면 이제 끝났습니다. 이 작품은 자, 다음 마지막 이계도 함수. 이계도 함수라는 건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함수는 도함수. 도함수는 뭐한 함수? 미분한 함수. 도함수를 구하는 이유는 누구의? 원함수인 누구의? fx의 뭐 보려고? 그렇지, 증가감소 판단하려고. 됐냐 안 됐냐? 그럼 이계도 함수, 얘는 두 번 미분한 함수, 세 번 미분하면 3개 도함수, 네 번 미분하면 4개 도함수, 그런 식 표현인데 어쨌든 2개 도함수까지만 됐죠? 그럼 여러분 시키는 표현을 먼저 하면 먼저 단순하게
요번 미분 됐냐? 됐냐? 또 fx 쓰면 무슨 x? 2 프라임 x 프라임 x 땡2 프라임 x 됐죠? y 2 프라임 f 2 프라임 x 여기까지는 됐어? 됐니? 그래서 요 놈이 이제 그 다음 표현만 조금 잘 잡으시면 되는데 솔직히 이것도 그지 크게 나오진 않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뭐 대학 때나 조금 쓰실 대학 때나 조금 쓰게 되니까 아 원래 한번 미분한 거 우리는 뭐라 그래? dx dl y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즉 dx dl 이 표현도 동일하다 그랬어. 맞아 틀려? 됐니? 그래서 실제로 이 두 번 미분한 함수는 dx dy를 한 번 더 뭐하라는 거야? 미분. 미분하라는 거야. 변수 뭐에 대해서? x에 대해서. 그래서 dx d. 됐냐, 안 됐냐? 표현 이해갔니? 그래서 이 표현을 한 방으로 바꾸면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잘 보시기 바랍니다. dx 제곱에 d제곱 y. 이렇게 돼요. 됐니? 저 표현이 쟤랑 같은 표현입니다. D를 두 번 매겼다는 게 Y를 몇 번 미분해라? 두 번 미분해라. 누구에 대해서? X에 대해서. DX라는 건 두 번이니까. 됐어 안 됐어? 그냥 표현, 그냥 표현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런 거에 그 분모에서 D에는 지수가 없죠. 아이, 그냥 걔는 표현을 이렇게 하는 것 뿐이라고. 연습지 하니? 표현만 그냥 그런 거라고. 정확하게 제곱의 개념은 아니라고. 그냥 이걸 둘 곱해, 둘 곱해 이런 개념은 아니야. 표현이 이런 거라고. 됐니? 다음 그럼 그 얘기는 dx제곱에 d제곱이고 fx 이렇게 표현해도 동일한 표현이에요. 됐지요? 단순히 그냥 요 표현을 받아들이시는 게 훨씬 더 좋긴 합니다. 됐지요? 됐니? 오케이. 그래서 이 이계도 함수는 쉽게 얘기하면 그냥 몇 번 미분한 거? 두 번 미분한 거. 그렇다면 두 번 미분했다는 건 미분하는 것 자체가 바로 위에 전 단계 함수에 뭐 본다고 그랬어? 변화 본다고 그랬잖아. 맞아 틀려? 그럼 바로 전 단계 함수에 변화 보는 거니까 누구의 f x가 아니라 f prime x에 뭐 봐야 돼? 변화 지금 뭐하고 뭐? 증가 또는 그렇지 이거를 판단하는 게 하나의 주 목적이고 됐냐 안 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도함수가 증가하냐 감소하냐를 가지고서 뭘 알 수 있냐면 fx라는 원함수가 얘가 뭐인지 위로 볼록인지 또는 무슨 볼록인지 아래 볼록인지를 판단할 수 있다. 표현 됐죠? 원체는 첫 번째만 배웠는데 단순하게는 이렇게 가실 겁니다. 도함수의 증가함수를 판단할 수 있는 거니까 도함수가 증가하면 접선의 기울기가 뭐 한다는 거야? 증가하는 거잖아. 그럼 무슨 볼록이가? 아래 볼록이가 될 것이고 접선의 기울기가 감소한다면 무슨 볼록이가? 위로 볼록이 나올 것이고 표현이 해 갔어 안 갔어? 됐니?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계도함수는 몇 번 미분한 거? 두 번. 어이 끝! 됐지요?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저걸 가지고 나중에 변곡점을 판단할 테니까 변곡점에서 한번 얘기 됐었습니다. 자, 정답! 만약에 학교에서 지금 이거 완전 빅바가 돼서 빠졌는데 네 개 변수에 대해서 이계도 함수를 구하라는 내용을 가끔 가르치는 학교가 있겠느냐? 얘네 물론 동아나 서울도 둘 다 너네 학교도 안 가르치긴 할 텐데 혹시라도 가르치면 그때 오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얘기하세요. 그건 따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개 변수 이계도는 어떻게 하는지는.
자, 프린트 66페이지에 프린트 66쪽에 7번과 8번은 지우세요. 7번과 8번은 안 하셔도 됩니다. 요거는 요런 거 이게도 굳이 안 구하셔도 되니까 일반적인 형태만 이게도 구하시면 됩니다. 됐어? 됐어? 됐니? 그래서 나머지는 이게도 그냥 다 구해보시고요. 뒤에 답이 있으니까 확인하시면 되고. 그래가지고 다음 주 수요일 날이 우리가 추석 끝나고 바로 오는 첫 시간이 요거잖아. 그때 요 프린트 풀이하는 걸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미적분은 일단. 이해 갔니? 됐어? 다음. 자, 프린트 지난 시간에 나갔던 거 답부터 체크하겠습니다. 자, 답 체크할게요. 1번에 3번, 2번에 1번, 3번에 3번, 4번에 13, 5번에 3번, 6번에 1번, 7번에 2번, 8번에 216, 9번에 5번, 10번에 4번. 풀씨 갖다 줘야 되냐? 아니면 그냥 바로 주고 가도 되니? 어떻게? 프린트 다 맞은 사람 아무도 없어? 한 개 한 개 몇 번? 8번 8번 아 요거는 좀 맞아야 되는데 어 다음 또 없고 그 다음 두 개 두 개 세 개 세 개 어 세 개 세 개 네 개 네 개 오케이 자 봅시다 일단 그치요? 아, 일단, 그거 말고. 아이씨, 이 새끼도 모르겠다. 일들력이 있어가지고.
날리진 않는데 그 형태를 보는 건 아닌 거니까. 자, 일단 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페이지에는 그러면 4번 정도만 해주면 되냐? 네. 근데 4번은 일단 딱 먼저 보실 때 4번의 문제에 무슨 함수? 그렇지. 다음 함수 나오면 뭐 떠올려라? 차수 떠올려라. 가조건 나와 있어? 부등식 나와 있지? 나조건을 봤더니 무슨 값 나왔어? 극한값 나왔어. 표현 됐냐 안 됐냐? 그럼 부등식과 극한값 이용하라 그랬으니까. 물론 나조건에서 우리는 이미 하나 알 수 있어. F 얼마는? 아, 두 개 알 수 있겠네. F 얼마는? 1은, 1은 얼마고? 2고. 2고. 다음? F 프라임 1은? 5. 5. 여기까지 우리는 알 수 있을 거 아니야. 되냐 안 되냐? 그런데 요놈을 쉽게 해서 그럼 이 둘을 써먹으면서 봐야 되는데 모든 양의 실수 X에 대해서 가조건이 성립한다 그랬지. 됐어 안 됐어? X가 양수일 때 성립한다 그랬거든. 그럼 얘를 그래프를 그려서 판단해도 되긴 하는데 무슨 함수라고 줬으니까 다음 함수라면 뭘 이용해야 돼? 차수를 이용을 해야 돼. 맞아 틀려? 차수를 이용을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부등식이 나왔으니까 당연히 무슨 정리가 조금 떠올라야 되는데 샌드위치 정리가 떠올라야 될 거거든. 되냐 되냐? 근데 왼쪽에 있는 부등식을 보니까 X에 대한 몇 차식? 2차식. 오른쪽에 있는 부등식도 X에 대한 몇 차식? 2차식. 2차식. 근데 모든 양수에서 성립한다며? 됐어 안 됐어? 그러니까 얘를 X제곱으로 나눠버리는 거야. 식 전체를. 다시 뭘로 나누라고? X제곱. X제곱으로 가정권을 나눠. 가정권 X제곱으로 나누게 되면 5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X분의 얼마? 3이 X제곱분의 다음에 fx 마이너스 x 상승 될 것이고 다음 여덟 식기가 2 플러스 다음 거 x분의 3 나오지. 근데 x가 모든 양수 다 성립한다며. 그러니까 x를 어디로 보내버려? 그렇지. 뭐하는 어쨌든 샌드위치 수란 얘기니까. 표현이 됐냐 안 됐냐? 됐니? 그럼 x가 어디로 보내버리냐? 무한대로 돈에 버리면 됐어 안 됐어? 여기 얼마? 2 이 얼마? 2 그러니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고 있을 때 뭐 보내? X제곱 보내. FX 마이너스 뭐가? X제곱 뭐에? 수렴해. 그럼 FX 몇 차? 3차 개수 얼마짜리? 1자리 1자리고 몇 차 한 개수는? 2차 2차 한 개수는 뭐? 2 그렇지. 그러니까 FX는 x 상승 플러스 2x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고요. 나머지는 미분하셔서 확인하시면 끝이겠죠. 물론 미분계속 뽑아도 되지만 이게 무슨 함수 아니라면 다음 함수 아니라면 미분기관하는지 모르니까 그때는 하면 안 된다 그랬다. 인수 뽑아라 반드시. 다음 넘기셔가지고 7번. 자, 지금 문제 잘 쳐다보시면 곡선 얘네들과 직선이 뭐하는? 만나는. 다시 둘이 뭐하는? 만나면 무슨 점? 교점. 교점. 되냐 안 되냐? 요 7번 해줄 테니까 됐어? 7번 해줄 테니까 10번은 해보시면 돼요. 10번이 계산이 좀 지랄맞아. 그러니까 7번과 10번 아마 못했으면 7번 못했으면 10번도 못했을 가능성이 좀 높거든. 이해갔어? 그러니까 번호 식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두 점을 갖다 A라고 하고 A에서 X축소선의 발을 P. 그럼 누구하고 누구에? 점 A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P. 그럼 점 누구와 누구에? A와 P에 무슨 좌표반? Y와 X좌표반. 무슨 좌표가? X좌표가 같을 것이고 점 누구에서? B에서 어느 축에 내린? Y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뭐? Q. 그럼 누구하고 누구에? Q하고 B에 무슨 좌표가? Y좌표가 같을 것이고 같을 것이고 다음 삼각형 ABP와 삼각형 ABQ의 넓이를 각각 ST, TT라고 표현을 하게 된다면 리미트 T가 4분의 3 플러스로 하고 있을 때 ST분의 TT의 값을 구해라. 단! 점 A의 X좌표는 점 B의 무슨 좌표보다? X좌표보다 어떻다? 작다. 됐냐 안 됐냐? 됐니? 다음 그렇다면 다시
항상 문제에서 뭐 하는 것까지 신경 써서 봐라. 물어보는 것까지 신경을 써라. 이러한 2차 함수가 존재하고요. 이러한 1차 함수가 존재하고 A하고 B가 있는데 수선에 발 내려서 요 새끼를 P, 수선에 발 내려서 요 새끼를 Q. 그랬을 때 어떤 삼각형을 ST라고 한다고 했냐면 APB. APB라는 요 삼각형이 얘의 넓이를 ST. 다음 BQA. 요 삼각형의 넓이를 T의 T. 됐냐 됐냐? 그랬을 때 문제에서 뭐고 하라고 했냐면 리미트 T가 어디로 가고 있을 때? 4분의 3 플러스로 가고 있을 때 됐어 안 됐어? 뭐고 하라고 그랬어? 뭐분의? ST분의 ST분의 그렇지. 됐니? ST분의 TT 구하라고. 그럼 다시 문제에서 뭐 하는 것까지? 물어보는 것까지 신경 써라. 한 번 더 읽으시면 시작. ST분의 TT. ST분의 TT 분수 나왔잖아. 뭐 떠올려라? 나누기 또는 뭐? B. 맞아 틀려. 그럼 누구와? 삼각형 누구와? 요랭이와. 다음 삼각형 누구의? 허랭이의. 오차더라. 무슨 B? 넓이 B. 무슨 B 찾아라? 넓이 B. 되냐 안 되냐? 그럼 삼각형 넓이에 대한 얘기가 당연히 뭐하고 뭐 봐야 돼? 밑변과 높이 봐야 되거든. 누가 공통이야? 누가 공통이야? AB. 그러니까 밑변 누구로 봐야 돼? AB. B. 되냐 안 되냐? 그럼 쟤네들 넓이의 B는 무슨 B랑 똑같아? 높이 B. 높이 B. 그러면 TT에 대한 B를 표현하려면 전 누구에서? Q에서 무슨 발? 수선이야. 수선에 발. 그렇지. 이 수선의 발을 H1이라고 표현하면 결국에 이 B는 누구? 선분 Q H1 나누기 다음 전 누구에서? P에서 누구에? AB의 무슨 발? 그렇지. 얘 H2라고 표현하면 선분 누구? BA2. 그렇지. 이거 찾아야 돼. 됐냐 안 됐냐? 됐어 안 됐어? 근데 10번을 쳐다보면 10번 잠깐 봅니다. 10번도 식이 비슷해 보이긴냐? 맞아 틀려. 비슷해 보이는데 얘는 뭐 분해? ST분의 T곱하기 TT지. 만약에 앞에 T가 안 곱해져 있으면 동일하게 풀어도 돼. 근데 앞에 뭐가 곱해져 있어? 분자 앞에 T가 곱해진 걸 구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B를 차고 갖다 T를 곱하면 안 돼. T를 곱함으로써 뭐가 만들어지는 거냐면 얘가 써? T를 곱함으로써 그 극한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식이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이해하냐 안 가냐? 그러니까 10번은 그냥 거기 나와 있는 ST와 TT를 표현을 하셔야 돼요. 예, 맞죠? 물론 10번 문제의 가장 기본 포인트는 요겁니다. 1하면 돼. 2차 함수와 무리함수가 동일하게 나오면 뭐를 자꾸 생각해라? 역함수. 그렇지. 역함수성이 정확하게 역함수는 둘은 아니야. 역함수 한 놈에 역함수 한 다음에 대칭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예, 가냐 안 가냐. 그 놈을 이용하셔서 ST와 TT를 조금 더 편하게 찾으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완전 편하지 않아요. 식이 질환이 맞으니까. 예, 갔어 안 갔어? 표현 이해 갔냐? 그러니까 구분을 하셔야 될 거는 10번처럼 만약에 표현이 되면 쟤는 B를 찾으면 안 돼. 됐냐 됐냐? 표현 이해 갔니? 다음 지금 얘처럼 표현이 되면 얘는 실번처럼 표현이 되면 B 찾아도 돼 안 돼? 네. 예, 갔어 안 갔어? 그러면 우리가 결국에 이 선분의 뭐만 알면 되니까 B만 길이만 알면 되는 거니까 표현이 이해 갔냐 안 갔냐? 그럼 이 선분의 길이라는 건 무슨 발을 내린 거야? 수선의 발 내린 거는 수선의 발은 두 가지라고 그랬어. 뭐 아니면 높이 아니면 뭐? 그렇지. 그러면 전 누구와? Q와 직선 AB까지의 뭐? 거리.
점 누구와 P와 점 누구까지 직선 AB까지 해보 그렇지 그걸 끝내셔야지 표현 이해하냐 안 가냐 그래서 1학년 때 유일하게 점직사이의 원을 무조건 외우고 들어가라 그러잖아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됐니? 그럼 얘네 거리를 구해야 되니까 그렇다면 P의 좌표와 누구의 좌표를 Q의 좌표를 뭐 해야 돼? 알아야 되겠네 얘를 모르는 상황에서는 거리를 구할 수가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럼 요놈의 식기에서 쳐다보니까 이 점 P하고 Q는 각각 누구하고 누구? A하고 B에서 구해질 거기 때문에 그럼 A하고 B의 뭐부터? 좌표부터 잡아야겠지요 근데 이 A하고 B라는 건 이 곡선 2차함수하고 다음 주어진 몇 차함수와 1차함수와의 무슨 점이니까? 교점이니까 당연히 뭐하고 들어가야 돼? 연립하고 들어가야 돼? 그럼 연립하게 되면 시작! X제곱 플러스 1은 X 플러스 T라고 표현이 될 것이고 됐냐 안 됐냐? 그럼 얘를 어떻게 하면? 한쪽으로 당연히 몰아야 되니까 X제곱 마이너스 X 다음에 플러스 1 마이너스 뭐 P는 제로가 표현이 될 것이고 근데 문제가 되는 건 이 새끼가 인수분해가 돼야 안 돼? 안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거든 그럼 인수분해 안 되는데 어쨌든 원래 우리가 2차가 인수분해 안 돼 뭐부터 빨리 확인해야 돼? 판별식 확인인데 얘는 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이미 교점 존재하니까 되냐 안 되냐 그러면 그냥 1학년 때처럼 가라는 거야 두 번을 일단 뭐하고 뭘로 표현하면 알파와 베타 알파가 베타보다 뭐하다고 하면 작다라고 하면 됐어 안 됐어 그럼 우리는 당연히 표현할 수 있겠네 두 번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가 1 나올 것이고 알파 곱하기 베타는 1 마이너스 t가 된다는 걸 현재 알 수 있을 거고요 그렇다면 점 a의 무슨 좌표가 x 좌표를 뭐 알파 맞아 틀려 점 누구의 b의 무슨 좌표를 x 좌표가 뭐 베타 그럼 점 a의 y 좌표는 둘 중에 아무거나 써도 되겠지 뭐를 쓰거나 알파 제곱 플러스 1을 쓰거나 또는 알파 플러스 t 근데 우리가 여기서 얘를 표현하려고 점직 사이의 거리를 써야 되는데 이 거리를 이용해서 이 식을 표현한 게 문자 뭐에 대한 식으로 나와야 돼 무조건 t에 대한 식 그렇지 t에 대한 식으로 나와야 돼 그러면 알파 제곱 플러스 1이 편하겠니 알파 플러스 t가 편하겠니 그렇지 당연히 그렇게 가셔야지 어쨌든 나중에 t로 가야 돼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럼 여기서 보십니까 알파 플러스 뭐 t라고 놓으면 되고요 얘도 베타 플러스 뭘로 t라고 놓게 된다면 당연히 p의 좌표는 몇 콤마냐 알파 콤마 0 나올 것이고 다음 뭐의 좌표는 q의 좌표는 몇 콤마 0 콤마 베타 플러스 t 이렇게 표현되겠지 그렇다면 선분 누구에 대한 얘기는 p a라는 놈의 p h2는 됐냐 안 됐냐 몇 콤마 몇에서부터 알파 콤마 0에서부터 누구까지 직선 누구까지 y는 x 플러스 t니까 점직사이의 거리 구하려면 어떻게 하라고 한쪽으로 그렇지 그럼 누구 x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플러스 t는 얼마 0 됐냐 안 됐냐 그럼 ph2라는 놈의 식기는 시작 루트 2분의 에헤이 그렇지 절대값 알파 플러스 T 됐어 안 됐어 다음 PA QH1이라는 놈의 식기는 시작 루트 2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베타 됐냐 안 됐냐 됐니? 그러면 pH2가 요 새끼고 pH1이 요 새끼니까 둘 다 갖다 넣으면 루트 2 루트 2 어떻게 돼? 사라지 그럼 루트 2 루트 2 사라져? 리미트 t가 4분의 3 플러스로 가게 된다면 절대값을 어쨌든 갖고 들어와야 될 테니까 그대로 표현하면 알파 플러스 t분의 뭘로? 마이너스 테타 됐냐 안 됐냐? 그럼 이제 우리의 목적은 정해져 있어 누구하고 누구를? 알파하고 누구를? 베타를 문자 누구로? T로 가야 돼. 됐어 안 됐어? T로 가야 돼. 근데 좀 쳐다보니까 아이 좀 편하지 않아? 문자는 일단 죽일 수 있잖아. 맞아 틀려? 여기서 그러면 누구 죽일까?
마이너스 베타. 자, 마이너스 베타 죽이면 이 새끼는 뭘로? 알파 마이너스. 됐어, 안 됐어? 그럼 누구나 알파만 표현하면 되겠네. 그럼 이제 끝난 거야. 그 얘기는 다시 중간중간에 한 번씩 얘기했었잖아. 한 2, 3년 전부터 자꾸 고3한테 모의고사에서 뭘 쓰라고 얘기한다. 그대 공식 쓰라고 얘기한다. 하라는 거야. 계산 두렵지만. 표현이 갔어요, 갔어. 2차 인수분해한테 판별식 확인하시고 판별식이 0보다 커? 뭐 쓰라? 그대 공식. 방법 없어. 그럼 연음식을 무슨 공식 쓰면 그대 공식을 쓰면 시작! X는 뭐 분해? 2분의 당 1 풀마 루트 당 1 마이너스 4 플러스 4 T 되냐 되냐? 그랬을 때 거기 문제에서 A의 X좌표가 B의 X좌표보다 어떻다? 작다. 됐어 안 됐어? 작다 그래서 근데 우리는 지금 알파가 A의 X좌표 표현한 요 새끼인 거잖아. 알파 찾아야 되겠네. 그럼 알파 뭐라는 거야? 알파는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4t 마이너스 3 같다 같은 계산 방법 없어. 표현이 이해 갔지요? 됐냐 안 됐냐?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표현이 이해 갔지? 그래서 계산을 그걸로 하셔가지고 마무리를 지시면 됩니다. 그대 공식을 쓸 수 있다 정도 받아들이시고 항상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 봤을 때 넓이 B라면은 그거를 자꾸 확인하시라. 이해 갔어요? 갔어. 굳이 넓이 표현 다 안 해도 되니까. 이해 갔냐 안 갔냐? 쌤 저는 이거 밑변높이 할래요. 아니 말리지 않아. 그래도 어차피 알파벳 다 필요해.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근데 그 시기에 훨씬 더 빡세거든. 예, 갔어, 갔어. 됐지요? 오케이. 정돈하시고요. 7번을 이용하시면 10번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10번을 한번 해보시고, 안 되면 다음 시간에 다시 해드릴 테니까. 예, 갔니? 자, 왼쪽 4번 지웁니다. 다음 8번 해드리겠습니다. 8번 보시고요. 8번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2학년한테는 이 정도 문제는 나쁘지 않으니까 요거는 해석만 조금 정확하게 하면 좀 편하게 갈 수 있습니다. 자, 일단 항상 우리는 뭐가 나오면 조건 제시법 나오면 뭐 앞에 있는 게? 바 앞에 있는 게 뭐가 된다? 원소다. 여기까지 됐어 안 됐어? 자, 그랬을 때 일단 두 실수 AB 최고차 계수가 1일 몇 차? 5차. 5차 됐지요? 됐니? 그랬을 때 집합 A 원소 누군데? A인데 됐어 안 됐어? 됐냐 안 됐냐? 원소 A인데 근데 리미트 누가? X가 A로 갈 때 뭐 분해? FX분해 다음 X3승 곱하기 X-1의 값이 뭐한다? 존재한다. 이게 집합 A야. 다음 집합 B 원소 누군데? B인데 리미트 X가 어디로 가고 있을 때? B로 가고 있을 때 X제곱 곱하기 X-1의 몇 제곱? 4제곱 분의 FX 요놈의 식기의 값이 존재한다 안한다? 안한다. 됐어 안 됐어? 자 그렇다면 그 다음
밑에 나와 있는 것 1번 시작. 0은 A 사집합 B에 속한다. 속한다. 그 얘기는 A 차집합 B의 원소가 누구다? 0이다. 됐냐 안 됐냐? 그럼 이 0은 누구의 원소가 돼야 되겠니? A의 원소. 0은 A의 원소가 돼야 돼. 표현 됐어 안 됐어? 자, 여기서부터 먼저 정도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배우는 게 4차까지인데 차수가 늘어나도 어차피 기본 개념만 정확실하니까. 그럼 집합 A의 원소가 0이니까 리미트 X 0으로 가고 있을 때 뭐 분해? FX 분해. 다음 S3승 곱하기 S-1의 값이 뭐한다? 존재한다. 그럼 S0로 가니까 부모는 몰라. 분자 얼마야? 0. 그럼 부모도 얼마 돼야 돼? 0 넣어야 돼. 맞아 틀려? 아니 그럼 그 분자가 0이 안 될 때잖아. 응? 아 부모가 0. 부모가 상수여도 상관은 없지. 표현이 약간지 안 갔냐? 됐니? 값이 뭐 한다 그랬으니까 존재한다 그랬으니까 표현이 갔어. 표현이 갔니?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게 이게 x에 몇 승이 돼 있으니까 3승이 나와 있으니까 표현이 갔어? 꼭 얘가 분모가 제로가 아니어도 상관은 없지만 표현이 갔니? 제로 돼도 돼. 누구하고 누구를 인수로 가지면? X. 다음에 X제곱 인수가 돼도 상관이 있어? 없어? 없어. 사라질 거야. 표현 됐냐 안 됐냐? 또 누구도? X제곱 세제곱까지 가져도 존재해. 맞아 틀려? 여기까지 됐냐 안 됐냐? 여기까지 표현 이해하니? 한 번 더 갑니다. 자, 그 다음 여기까지를 그나마 해석을 하셨으면 그 다음에 이 뒷부분의 해석을 못한 게 다시 원소 제로가 A차집합 B에 속한다면 그럼 0은 당연히 누구의 원소야? A의 원소. 근데 여기서 우리 또 놓치고 있어. 0은 누구의? B의 원소가 아니고. 그렇지.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A차집을 무조건 들어가겠지. 표현이에요. 갔어. 표현이에요. 갔냐 안 갔냐. 그러면 리미트 X가 어디로 가고 있을 때? B로 가고 있을 때. B로 가고 있을 때. 즉 리미트 X가 어디로 가고 있을 때? 0으로 가고 있을 때 X제곱 곱하기 X-1+1 4승 더되고 뭐가? FX 값이 뭐 할 수 있다라는 거야? 존재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됐어. 되냐 안 되냐? 그러면 X제곱 할 때 이 새끼 때문에 제곱 나오는 거 아니야? 이 새끼 어떻게 돼야 돼? 사라져. 무조건 사라져야 돼. 그럼 FX는? X제곱. X제곱. 또? X제곱. 또? X제곱. 또? X제곱. 몇 가지만 가질 수 있지? 몇 차라 그랬으니까? 5차. 그렇지. 되냐 안 되냐? 그러면 이 첫 번째 경우에서 우리가 뽑아낼 수 있는 건 fx는 무조건 인수를 누구하고? x제곱. x제곱 아니면? x제곱. 이렇게 인수를 갖는다는 거야.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표현 이해 갔니? 자리에 안 가신 거. 됐나요? 다음. 그 다음 두 번째 내용 이제 다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좀 편해지겠네. 자, 갑니다. 두 번째 원소 누가? 1이. 어디에? B. 4. A에 뭐한다? 속한다. 됐어 안 됐어? 그러면 원소 1이 누구에 속할 것이고? B에 속할 것이고. 그럼 리미트 X가 어디로 가고 있을 때? 1로 가고 있을 때 X제곱 곱하기 X-1의 4제곱 분의 FX라는 놈의 식기가 뭐하지 않아야 돼? 존재하지 않아야 돼. 그렇다면 X를 넣었을 때 분모가 제로 되는 경우가 이 새끼 때문이잖아. 근데 얘가 뭐 하지 않아야 된대? 존재하지 않아야 된대. 그럼 민기야, FX는 인수 누구가 돼야 되니? 누가 될 수 있니? X-1. X-1. X-1.
x-1의 제곱 3제곱 더? 없지. 됐어 안 됐어? 그래 됐냐 안 됐냐? 됐니? 그럼 이제 다 끝난 거야. 아? 두 번째 1이 B차이에 속한다는 건 1은 누구의? A의 속해 안 속해? 안 속해. 안 속해. 그럼 리미트 x가 1로 가고 있을 때 f x분의 요놈이 뭐 한다는 거야? 존재 안 한다는 거잖아. 표현이 바싸가싸. 그럼 f x는 누구를 인수하고 있니? 여기서 제곱 다음 그렇지. 네 제곱 다섯 제곱 이렇게 가겠죠. 표현 됐어 안 됐어?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f x는 x-1의 제곱과 세 제곱만 인수를 가질 수 있어. 됐냐 안 됐냐? 근데 fx가 몇 차식이 돼야 되니까 5차식이 돼야 되니까 fx가 될 수 있는 경우는 x제곱을 가지면 누구를? x-1의 몇 제곱을? 3제곱을 인수를 가질 거고 다음에 또 누구를? x3제곱으로 인수를 가지면 x-1의 뭐를? 제곱을 인수를 받게 될 거다. 제곱 제곱은 제곱 제곱 됐니? 어 하나 더 있네. 써 제곱 제곱 으쌰 x제곱에 x-1의 제곱에 나머지 또 다른 인수 하나 이렇게도 가질 수 있겠죠? 됐냐 안 됐냐? 괜히 해서? 그렇다면 여기까지 가질 수 있는 걸로 판단을 했더니 문제에서 리미트 x가 얼마로 가고 있을 때? 3으로 가고 있을 때 fx 얼마? 18 18이래. 근데 fx 몇 차니까? 5차니까 모든 실수 연속이잖아. 그럼 결국에 f 얼마가? 3이 얼마? 18 나와야 돼. f3을 확인했더니 18 나와? 안 나와. f3을 확인했더니 18 나와? 안 나와. 그럼 이 새끼가 있네. 얘들 안 나와. 됐어 안 됐어? 그럼 f3은 저기에다 갖다 드시면 k 해결돼야 돼. 돼요. 되겠지요. 됐냐 안 됐냐? 그러면 fx씩 나오니까 나머지 계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확인하셔야 될 거 극한값 존재한다 안 한다의 개념에서 그 인수법부터 기억나죠? 요거는 조금 요 개념만 정확하게 잘 잡으시면 이런 거 문제는 내가 봤을 때 내신에선 충분히 낼만해. 이런 문제는 이해갔니? 아씨 만약에 진짜 이렇게 씨 이거 근해공식 쓰란 문제 나오면 어? 써? 어떡하겠어? 학교에서 원하는데. 됐냐 안 됐냐? 됐지요? 오케이 정답! 고 프린트 10번은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꼭 풀어보시고요. 됐니? 역함수성을 이용하면 둘 중에 하나만 찾으면 됩니다. ST 아니면 TT 중에. 그럼 나머지 하나는 금방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역함수성 이용하면 그것도 나중에 어쨌든 연습해보시면 될 테니까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 안 되시면 다음 시간에 문제 풀어드릴 테니까 요 프린트 다시 챙겨 갖고 오시고 추석 때 나간 프린트 두 개 보고 다 풀어와야 된다. 네. 알았냐? 네.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미분법도 이거 마무리 잡아봐라. 예. 이 정도까지.